질문이 아빠랑 황정민 아빠랑 공유 아빠랑 어떤 느낌이었는지였죠? 정민 아빠는 약간 츤데레 같은 면이 있으셔서 어쩔 때는 또 막 챙겨줬다가 어쩔 때는 또 막 혼내켰다가 막 그래서 가끔씩 좋았다 싫었다 합니다 뭐 그랬었는데 말 잘해라 말 잘해라 너 그랬었는데 그래도 되게 친근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진짜 아빠 같고 뭔가 기대고 싶고 그런 면이 있었던 반면에 공유 아빠는 너무 잘생기셨잖아요. 그래서 아빠도 잘생겼어요. 야 그냥 다 필요 없고 야 근데 누가 더 멋있어? 뭐가요? 얼굴로요? 아니면 얼굴로. 마음으로요? 얼굴로 다 필요 없다니까 그래. 누구랑 누구랑요? 아 공유랑 나랑. 저 준규 오빠 할래요. 근데 너무 잘생기셨으니까 사실 같지가 않았어요. 뭔가 배우 보는 느낌. 와 배우다 이거 있잖아. 선아 거기서 그 오빠가 잘생 좋아하는 걸로. 네. 그래. 아 저희 아빠 그렇게 안 생겼으니까.